네, 내일 퇴원하세요. 퇴원하자마자 큰 수술하고 고생한 우리 아가 병원 나올 때 들은 말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힐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몸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뭐 병원 이제 뭐 검사라도 받으러 가면 네, 특히 또 아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4322님. 네, 좀 우스꽝스럽지만 저는 이 말이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일은 어차피 더 힘드니까. 내일은 어차피 더 힘드니까. 현실적인 말이네요. 현실적인 말이네요. 그러니까. 저에게 힐링되는 순간은 직장에서 수당과 인센티브와 직급 수당이 나올 때입니다. 흐흐. 역시 최고의 힐링은 월급날이네요. 그래,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용돈 받는 날. 내가 그때 특별히 돈 쓸 데가 없었는데도 네. 지갑이 두둑하다는 것만 그럼요. 힐링이 됐었죠. 맞아요. 와이프가 기죽지 말라고 빈 지갑 채워줄대요. 완전 힐링돼요. 네. 네, 결혼 못한 노총각에게 이혼한 친구가 해주는 달콤한 한마디.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저 늘 이런 얘기 듣거든요. 네. 결혼한 친구들한테. 그쵸. 아니, 네. 근데 그 친구도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본인들은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지. 최대한 늦게 하라 그러고. 그렇죠. 다들 일찍 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